저는 성북구 구민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분을 저는 원하고요. 동서문동 재개발 지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조속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하종민입니다. 골목 교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애를 지금 셋 키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지역에서부터 꼭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릉삼동에서 사는 류양이라고 하는데요. 자취생활을 하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물가를 좀 잡아주세요. 더 많은 주민 마을 미디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18년째 거주하고 있는 고경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나라 애국을 해가지고 자녀가 셋인데 큰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나 보육도 저는 많이 필요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성북구는 좀 낙후된 곳들도 좀 많이 뭐 교통이라든가 주거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도 살기는 좋지만 더 좋은 살기 좋은 성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주민인 사람과 결혼한 김세규라고 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사람들이 정말 잘 뽑아서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그 일꾼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우리 후보자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우리는 주권자다!